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락을 통해 일반 기계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대학교 4학년 조현준이라고 합니다. 취업에 도움이 될 거라는 선배들과 동기들의 추천에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고 시험을 낙방에 길게 끌고 가지 않고 한 해 만에 붙게 되어 굉장히 행복합니다. 지금은 2020년도 하반기 공개 채용을 기다리고 있으며 흔히 말하는 대기업 취업에 자격증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올 2020년도 2차 기사시험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1차와 2차 합동 필기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낮았고 2019년도 기출문제가 80% 이상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배우락의 기출문제 풀이 강의와 개념 강의에서 연습문제를 많이 풀었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필기와 실기의 필답형의 경우 개념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옵니다. 혹은 이 부분은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라고 설명하신 부분은 귀신같이 시험에 반영된 느낌입니다. 실기 작업형 시험의 경우에는 첫 시험이라 수강 신청만큼 고사장 경쟁이 치열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거주지가 부산임에도 불구하고 필답형 시험은 울산에서 작업형 시험은 대구에서 치르고 왔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언급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합격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작업형 시험의 경우 고사장이 한정적이어서 솔리드웍스가 없는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CAD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툴을 여타 경쟁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배우락을 만나기 전 학교에서는 크레오를, 사설 컴퓨터 학원에서 카티아, 인벤터를 배웠었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쉽게 따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원에서는 설계에 있어서 원리에 근거한 설계나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없이 단순한 암기만을 설계로 하는 소위 말하는 꼼수를 위주로 가르쳤다면 배우락의 작업형 강의는 정도에 가까워서 수업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작업형을 공부하실 때는 강의를 보면서 중간중간 멈추며 따라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보신 다음에 책으로 자신이 놓쳤던 부분을 체크하고 그날 들었던 강의의 내용을 백지 상태에서 시스템 세팅부터 설계까지 쭉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 고사장에서도 도면의 표제란, 부품란에 그리지 못해 실격을 당하거나 A3가 아닌 A4로 인쇄하는 등의 실수로 인쇄 기회를 모두 날려 실격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가능한 모든 변수를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험 전 미리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작업형의 경우 적어도 동력 전달 장치 3도면 이상, 치공구 3도면 이상을 혼자 연습해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반 뽑기 기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5회의 실기시험 중에 킬러 도면이라고 부르는 치공구가 간혹 나오기는 합니다만 배우락에서 제공하는 기출문제를 강의 참고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보시고 답을 비교해 본다는 느낌으로 강의를 활용하신다면 보다 쉽게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강의 수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험자로서의 일상과 자격시험 공부 사이 간의 시간 안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공부할 수 있는 주어진 시간을 가능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보는 것이 제일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반드시 개념 강의는 모두 완강하시고 예제풀이나 기출문제풀이의 경우 강의를 보기 전 강의에서 언급한 문제를 미리 메모하셔서 직접 푼 다음에 풀이와 다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문제 위주로 강의를 들으신다면 학습 시간을 대폭 줄이실 수 있습니다. 필기든 실기든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잡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독서실을 끊어 매일 4시간 이상은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노트 정리를 하지는 않았고 필기의 경우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공식의 경우 따뜻한 색 포스트잇으로 표시하고 맥락 없이 암기해야 하거나 생소한 개념의 경우 차가운 색 포스트잇으로 표시해서 중요도를 나누었습니다. 공식의 경우 전공 교재를 참고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해 직접 유도 과정을 거쳤습니다. 교재 한쪽에 유도 과정을 필기해 두었고 한 공식을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3개에서 10개의 공식이 넝쿨제로 암기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유도 과정을 배우신 경험이 있거나 수학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는 이상은 유도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실기 필답형의 동력과 관련된 공식,
기어와 관련된 공식을 직접 유도해보면 굳이 공식을 일일이 암기할 필요 없이 중간 과정에서 유도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식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암기해서 즉시 머릿속에서 꺼낼 수 있는 게 가장 좋겠지만 시험 자체가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암기에 드는 품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점수를 끌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업형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조해주시고 솔리드웍스의 설정 초기화를 활용하셔서 꼭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전 과정을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필기의 경우 일반 상수를 모두 수식 밖으로 빼내서 하나의 값으로 정리해 암기하는 방법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 두어 번 그 값을 유도해보니 자연스럽게 외워져서 시험 중 문제 풀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실기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리와 근거에 의한 설계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설 학원에서 그냥 암기하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회의감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배우락이 강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합격 후 필요한 학습 기간에 대해 곰곰이 되짚어보았습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사이에 한 달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산업인력공단도 적어도 이 정도는 공부하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벼락치기는 실전에 부딪혔을 때 큰 힘을 내지 못합니다. 벼락치기를 하던 꾸준히 공부를 하던 그 학문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쉽고 많이 외울수록 하루에 4시간씩은 아니더라도 강의 듣는 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이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이론과 문제풀이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일반 기기기사 강의를 신청하고 교재를 받아보았을 때 그 두꺼움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릴 적 방문학습지나 방학숙제가 잔뜩 쌓였을 때의 기분을 여러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흔히 양에 치인다는 표현을 쓰죠. 실증이 확 납니다. 그럴 때는 책을 단원별로 분철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필기의 경우 재료, 열, 유체, 기계공작법 및 가공과 같이 말이죠. 작업형 같은 경우는 도면 단위로 나누셔도 되고요. 책을 자르고자 하는 부분을 활짝 펴서 커터로 자르고 모서리를 테이프로 마무리하면 왠지 모를 뿌듯함과 크게 어렵지 않겠다는 자신감도 듭니다. 들고 다니기에도 가볍고요. 좋아하는 음료랑 간식을 곁에 두고 얄팍해진 교재를 노려보면서 너 정도는 식은 좀 먹겨! 라는 마음으로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기계기사 수험생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다가오는 3차 추가시험과 4차 정기시험에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셔서 성장하신 모습으로 사회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